청소기를 꺼내세요, 여러분. 이제 진공청소기를 사용할 시간이니까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방바닥을 봤다고요. 아, 그 진공이 아니라고요? 좋아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볼게요. 자, 제가 하루에 단 5분 동안 운동을 해서 늘씬한 배를 만들 수 있다면 제 말을 믿으시겠어요? 진공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의 중심 부분을 몇 센치나 빨아들여 줄여버릴 수 있답니다. 한번 보세요. 이 운동은 70년대 초반 프랭크 제인과 아놀드 슈워츠네거 같은 보디빌더들 덕분에 널리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술을 생각해내게 된 것은 격렬한 운동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요가로부터 온 것인데 또한 플랭크 덕분이기도 하죠. 어쨌든 진공 운동은 배 당기기라고 하는 호흡법을 기반으로 합니다.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심지어는 누워 있거나 어느 위치에서나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물구나무 서서는 못하겠지만요. 하나는 포기해야 해요. 게다가 여러분은 특별한 장비나 운동복이나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단지 여러분 자신과 몇 분간의 시간이 필요할 뿐이죠. 마음에 드네요. 자, 이제 어떻게 하는지 설명드리고 저와 함께 이 연습을 하기 전에 빠르고 중요한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소화기, 심장 또는 혈압에 문제가 있다면 의사의 허락을 받기 전에 이 운동을 하지 마세요. 임신한 여성들, 출산 후 처음 몇 주 동안은 물론 최근 6개월 안에 어떤 종류의 복부 수술을 받은 사람이라면 절대 금물입니다. 만약 그 어떤 경우도 해당 사항이 없고 마음의 준비가 되셨다면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진공 운동을 하는 동안 몸에 각별히 신경을 쓰세요. 만약 어지럽거나 배가 아프거나 여러분이 몸이 좋지 않다면 운동을 멈추고 병원에 가야 해요. 좋아요. 건강상의 문제가 없다고요? 잘 됐군요. 안전 예방 조치를 취하셨다면 이제 어떻게 이 운동을 하는지 봅시다. 만약 여러분이 복부 진공 운동에 익숙해지고 싶으시다면 일어서서 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좋을 거예요. 허벅지에 손을 얹고 바닥으로 얼굴을 향하게 하며 몸을 약간 앞으로 굽히면 더 편합니다. 심호흡을 하고 숨을 크게 내쉬세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몸에 집중하고 폐가 작동하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것은 준비 호흡입니다. 그런 다음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마시세요. 하지만 최대한 깊게요. 이제 여러분이 풍선이라고 상상해보세요. 입으로 공기를 완전히 내쉬세요. 모든 공기가 정말로 폐에서 나가도록 퓨 소리를 내셔도 좋습니다. 여기 합성한 풍선이 보이시죠? 몸에 공기가 남지 않을 때까지 천천히 호흡하세요. 이상하게도 여러분은 또한 자신 안에 충분한 공간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 이때 진짜 진공 운동이 들어갑니다. 최대한 배를 당기는 거죠. 여러분이 자신의 배꼽을 척추에 닿게 하려고 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아주 멀리까지 배를 당기지 못해도 괜찮아요. 이 단계는 연습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제대로 했다면 횡방향 복근에 긴장감을 느끼실 거예요. 이는 우리 몸의 천연 코르셋이라고 불리며 여러분의 코어 깊숙한 곳에 있는 근육입니다. 그런데 이 자세로 숨을 쉴 수 없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위 근육이 이완될 텐데 그걸 바라시지는 않겠죠. 그냥 초보자라면 5초에서 10초 정도밖에 못 버티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규칙적인 연습은 여러분이 점차적으로 시간을 늘리는데 도움을 줄 거예요. 어쩌면 초고수들만 가능한 1분까지도요. 시간이 다 됐다면 배를 풀어주시고 규칙적으로 숨을 쉬면서 단계를 반복하세요. 10초짜리 진공운동을 3번 하고 2분 정도 쉬고 운동 3번을 더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빠르지는 않게요. 여러분이 본격적으로 진공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알아야 할 몇 가지 팁과 중요한 것들이 더 있습니다. 더 매끄럽게 운동하고 메스꺼움을 덜 느끼기 위해 빈속에만 운동을 하세요. 아침 식사 전이나 자러 가기 전에 하신다면 완벽할 거예요. 입고 있는 옷은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동작이나 호흡을 제한하지 않는 옷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훨씬 더 편안함을 느낄 거예요. 또한 만약 여러분이 처음으로 진공운동을 하는 것이며 여전히 운동에 익숙해지는 중이라면 거울 앞에서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모양을 잘 살필 수 있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 보이니까요. 그런데 처음 몇 번을 완벽하게 할 수 없다고 해서 낙담하지 마세요. 진공 운동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연습이 몇 번 정도 필요합니다. 하루에 10분 이상 걸리지는 않겠지만 5분을 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너무 오래 하면 폐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어요.
게다가 과도한 산소는 현기증과 두통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거나 가게에 줄을 서 있거나 책상에 앉아 있을 때나 어디서든 이 운동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앉아서 하기로 결정했다면 특히 자세를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자에 똑바로 앉아 허벅지 위에 손을 올려놓으세요. 어깨를 풀어주고 몸을 낮추고 뒤로 조금 당겨주세요. 그리고 나서 평소대로 하세요. 위치를 잡기 전에 폐에 있는 모든 공기를 내쉬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배를 긴장시키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닥에 누워서 진공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발을 바닥에 고정한 채로 무릎을 굽히고 등을 땅에 대세요. 양팔은 옆으로 편안하게 유지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깊은 호흡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고 배를 안으로 끌어당겨주시면서 앞에서 했던 단계를 똑같이 밟아주시면 됩니다. 운동 방법이 한 가지 더 있는데 엎드려서 하는 것입니다. 무릎이 엉덩이와 일직선이 되도록 하고 어깨에 손도 마찬가지로 놔주세요. 허리를 굽히거나 목을 구부리지 말고 아래 바닥으로 시선을 두세요. 그리고 숨을 들이마시고 똑같은 단계를 반복해주세요. 표준 진공 운동을 제대로 익히면 조금 더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모든 공기를 몸 밖으로 내보내고 복부의 앞부분을 갈비뼈 밑으로 눌러넣는 순간 거의 숨을 훅 내뱉듯이 배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숨을 들이쉬지 말고 복부 근육만 팽팽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나서 긴장을 풀고 다음 세트를 진행하세요. 복부 진공 운동은 여러분의 배를 날씬하게 만드는 데 좋습니다. 사실 제대로 하면 3주 안에 허리를 10cm나 줄일 수 있어요. 하지만 겉으로만 좋은 것은 아닙니다. 복부 진공 운동은 또한 자세를 교정하고 요통을 완화시키며 내장을 위한 마사지 역할을 하여 소화기관을 도와주죠. 마지막으로 현실적이 돼 꾸준히 해주세요. 하룻밤 사이에 식스팩이 생길 리는 없으니 규칙적으로 진공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건강요법에 다른 복부 운동들을 같이 하는 것도 확실히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뱃살을 없애기 위해 어쨌거나 식사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할 수 없죠. 가공식품과 고칼로리 식품을 계속 섭취하면 지방과 부피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러니 건강한 식사, 운동, 그리고 끈기가 여러분의 성공 비법이 될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차례군요. 진공 운동을 한번 시도해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운동이 무엇인지 댓글로 적어주세요. 여러분이 오늘 새로운 뭔가를 배우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와 공유해주세요. 저희는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할 2000개 이상의 재미있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왼쪽, 오른쪽 중 하나를 선택하신 후 즐겁게 감상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삶의 밝은 면과 함께하세요.